가위로 잘라줍니다. 풀을 베주는 거예요, 풀을. 작업하기 불편하니까, 제가 이거 사용하려고 다른 걸로 해봤는데 안 좋아. 안 좋아요, 안 좋아. 그래서 원래 거를 조금 제가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필터를 사용하는 게 좋으니까, 아무래도 필터가 없으면 저쪽에 자꾸 찌꺼기들이 걸리고 하니까, 그래도 좀 찌꺼기 안 걸리게 최대한 오래 쓰려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. 일단 요 정도만 제거해 주고 요거를 불게 할 거예요. 아니다, 반대로 풀러서 이럴 때 이것만 풀 수가 없으니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. 돌아갈 수 있게.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는 거를 다시 빼고 다시 또 조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쉬운 일이. 그래서 한번 할 때 한 번에 잘 해놓는 게 중요한데, 이게 또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. 예. 이렇게 빼고, 요거는 빼버리고, 이제 여기다가 설치하면 되는데 저걸 갖고 와야겠네요.
작업을 하겠습니다. 드디어 테프론을 담고 있다. 요 방향이 있습니다. 방향이 여기 보면 여기 화살표 있죠. 화살표 위로 나가서 걸러가지고 여기 나가다는 얘기예요. 나는 걸르는 것만 있습니다. 역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. 그러면은 이 통에서 액비가 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겠죠. 이렇게 설치해야겠죠.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설치해야 액비에 있는 게 액비가 통이 줄어들면서 필터를 통과해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, 그죠?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, 저는. 방향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, 방향을.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. 자, 이렇게 설치합니다. 이렇게 설치할 때 감아주고. 자, 빡빡하게. 이렇게 잡아주면 나중에 제가 작업하기가 좋겠죠.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꽂아주고 꽂아주고 이런 잡아주고 잡을 때는 짱짱하게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저는 이렇게 돌려서 이제 할 겁니다. 왜냐면 풀러서 청소할 때 빼고 청소하고 물기 좀 빼주고 다시 이렇게 쪼아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청소 끝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. 나머지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통에 넣어놔. 나중에 소환했으면 됩니다. 갖다 놓고 여기 통도 요것도 넣어놓고 이제 못 들어갈게요. 자, 그럼 이제